전 세계 어느 바다도 해류가 있어서 바닷물이 항상 흐른다. 동해 해류는 시베리아에서 내려오는 빙점에 가까운 리만 해류가 흐른다. 남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동안난류는 경북 울진군 지역에서 한류 만나 고등어, 오징어, 방어 등이 몰리는 어장을 형성한다. 동해 평균 수심은 1543m로 대단히 깊은 편이다. 해안에서 조금만 나가도 수심이 깊어지고 여름철에도 바닷물이 차갑다. 강원도 동해 바닷속에도 수온에 따른 계절이 있다. 한여름 태양 빛에 데워진 영향으로 바닷속은 가을쯤 여름이 된다. 온대성 구로시호 해류도 찬물이 버티고 있으면 올라오질 못하다가 찬물이 약화하면 밀고 온다. 1월 양양 근해 25m 수온은 11도로 제주도 서귀포 수온보다 6도가 낮다. 이때쯤 되면 멍텅구리가 심해에서 해안가에 알을 낳으려 몰려온다. 대왕문어도 멍텅구리로 살을 찌우려 깊은 수심에서 올라온다. 바닷속 어부머구리 역시 이때가 대왕문어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계절이다. 안반에는 찬물이 들면 꽃처럼 만발하는 섬유생일 말미잘 군락이 있다. 이 말미잘은 수온 12도 이상이 되면 몸을 납작하게 움츠리는 냉수성이다. 말미잘은 식물이 아닌 수중의 플랑크톤을 섭취하는 육식성 강장동물이다. 키 작은 여러 종류 말미잘 밀림 속에는 역시 여러 종류 불가사리도 있다. 문어 다리 불가사리가 이곳에서 가장 크다. 이 녀석은 조개, 성게, 해초류까지 못 먹 것이 없다. 팔이 잘리면 다시 나고 잘린 것도 불가사리가 되기 때문에 불가사리라 불린다. 성게들은 불가사리를 피하려고 머리에 조개껍데기나 해초를 얻고 살아야 한다. 한낱 미물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터득했으니 신기하기만 하다.